1번 다음 중 뉴미디어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뉴미디어 1번 동시성을 띈다. 자 여러분들 뭐 몰아서 보잖아. 몰아서 그지? 그러니까 뭐 9시 뉴스는 9시에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 답은 1번 동시성을 띈다. 2번 뉴미디어가 보급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간격이 커짐을 지적한 가설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정보 격차 가설. 3번 다음 중 뉴미디어 부가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VOD, IPTV가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다중방송. 기존 방송에다가 문자 집어넣어서 같이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M 다중방송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교통정보 같은 거 제공하는 거로 썼었지. 그래서 RDSBARC 이런 서비스가 있었지. 4번 FDDI는 이거는 이제 랜의 일종이지. 4번 다음은 다음에 디지털 TV 서비스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편당 요금 지불 방식으로 시청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냐? 바로 VOD는 VOD인데 이런 거를 니어 VOD라 그런다. 정답은 1번. 5번 멀티미디어 개념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지 텍스트화, 그림, 소리 혹은 동영상 등의 복합된 형태로 컴퓨터와 인간이 수많은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미디어다. 정답은 2번. 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대화형 텔레비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텔레비전에 부착하는 장비는 셋탑박스라 그랬지. 셋탑박스. OTT도 셋탑박스. 케이블 TV도 셋탑박스. 7번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의 정의, 보호와 원칙, 시스템 요구사항,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한 보호와 표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표준화 그룹은 자 MPEG이 아니고 M 여기 하이퍼텍스트 할 때 하나 H야. 정답은 4번. 8번 다음 저장 미디어 중 저장 매체 형태가 다른 하나는 전부 다 이제 그건데 DAT는 뭐예요? DAT는 테이프지 테이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9번 아날로그 방송화질과 유사한 디지털 방송의 표준은 무엇이냐? SDTV라 그러지. 1번이고 10번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 방식은 ATSC. 11번 다음 중 유럽 디지털 TV 변조 방식은 COFDM. 12번 우리나라 지상파 HD 화면의 종행비는 16:9. 굉장히 기사 버전이니까 쉽지? 13번 HD 방식의 규격을 기술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번 주사 선수는 1125. 맞죠. 베이스밴드 대역은 30MHz. 모르겠다. 넘어가. 어스펙비 16:9 맞고 음성신호 변조는 FM은 아날로그잖아. 아날로그. 아날로그니까 말이 안 된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베이스밴드 대역이 얼마인지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14번 우리나라 DTV 표준 방식인 AT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캐리어는 멀티 캐리어가 아니라 싱글 캐리어지. 8VSB 변조 방식 쓰는 싱글 캐리어. 멀티 캐리어는 OFDM 방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전송 방식은 8VSB이다. 압축 방식은 영상은 MPEG2, 음향은 돌비 H3이다. MPEG2 TS를 사용한다. 맞죠? 15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에 사용되는 5.1 채널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5.1 채널은 음성, 음향이니까 답은 색감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정답은 1번. 16번 다음 중 디지털 방송의 송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먼저 소스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변조하지. 그래서 답은 1번이야, 1번. 압축보호와 다중화, 정정보호 부가가 채널 코딩이지.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 정답은 1번. 17번.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지상파 디지털 TV 방식 시스템에서는 신호원에서 50에서 60배 정도로 압축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전송상의 적은 오류도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오류에 강인해지도록 채널 코딩을 한다. 정답은 1번. 18번. 다음 중 나이키스트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역이 제한된 주파수 영역에서 심볼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간 영역 파형은 싱크 펄스 형태다. 그렇겠지? 여기가 나이키스트. 이거죠? 요거를 시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싱크 펑션이 되는 거예요. 맞고. 2번. 나이키스트 필터는 점유 대역폭이 가장 넓고 시간 영역에서 필터 구현이 용이하다. 말이 안 되지. 점유 대역이, 이게 나이키스트 대역이고 가장 넓지도 않지.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시간 영역에서냐? 주파수 영역에서냐? 주파수 영역이죠. 2번은 어차피 엉터리고. 3번.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를 사용하여 R값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이게 뭐죠? 여기가 레이즈드 코사인이지. 이거라고 그랬을 때, 노로프 팩터는 뭐였었어? 이거에, 이거 마이너스 이거지. 그래서, 자, 이게 노로프 팩터 값이지? 디지털 TV가 이게 얼마라고? 0.12로 정도 됐었지. 맞고. 4번. R0인 경우 나이키스트 필터이며 R값이 커지면 시간 영역에서 구현이 용이하나 주파수율이 떨어진다. 그렇지? 이게 커진다는 거는 얘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역이 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이키스트 필터다. 그래서 W는 이런 게 나이키스트고, 요거 있지, 요거. 요거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요거. 이게 레지드 코사인 대역이고, 이거 나이키스트 대역이야. 정답은 2번은 틀렸다. 19번. 다음 중 송신소의 송신장치에서 송신용 안테나까지 RF 신호를 전송해주는 급전선을 선택하기 위한 주요 파라메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안테나까지 이거를 급전선이라고 그러지. 자, 1번. 사용주파수 반사계수. 반사계수는 0이 좋은 거야. 2번. 스푸리어스 발사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됩니다. 감쇄량은 적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답은 2번. 발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20번. ATSC TV 방식에서 사용되는 변조 방식과 한 채널당 대역폭을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나라는 8VSB 썼고 6메가 대역입니다. 정답은 2번. 21번.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에서 19.4Mbps에 해당하는 전송 스트림 신호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에 보면은 19.39Mbps. 이게 뭐죠? 트랜스포트 스트림이지. 트랜스포트 스트림. 이 트랜스포트 스트림에는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PSIP도 있고,
PSI도 있지. 그런데 8VSB 변조는 이 다음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22. 지상파 ATSC 방식에서 프로그램 안내 정보와 채널의 전송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바로 PSIP.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정답은 4번이 된다. 23번. 다음에 디지털 TV 서비스 중 프로그램명 EIT, 시간 STT, 줄거리 ETT, 시청 제한 RRT 등의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제공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바로 EPG. 정답은 1번이 된다. 24번. 다음 중 HD TV 중계방송 차량에 설치되는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틀린 것은? 답은 자, 엔코더, 스위처, 컨버터 이런 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계방송에서 송출할 건 아니잖아. 그냥 중계해 주는 거니까 1번이 틀렸지. 8VSB 송신기는 관악산 꼭대기 있는 거야. 정답은 1번. 25. 휴대용 텔레비전 카메라와 비디오 녹화기 등을 함께 사용하여 뉴스의 현장 취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는 ENG 카메라라고 얘기하지. 응? 위성 이용하면은 SNG. 응? SNG. 그다음에 5G 같은 모바일 용어하면은 MNG. 그지? 정답은 1번. 26번. 다음 중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의 데이터 방송 표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상파는 ACAP, 위성은 MHP, 케이블은 OCAP. 정답은 3번. 케이블 OCAP. 27번.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 기종 방송망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관련 정보, 생활 정보, 인터넷 접속, 전자 상거래, 티커머스 얘기하는 거야. 티커머스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데이터 방송이라 그런다. 정답은 1번. 28번. 데이터 방송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제한적 지역 서비스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29번. 유선 방송의 데이터 방송 기술 표준은? 유선 방송은 케이블 방송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OCAP. 3번. 30번.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데이터 방송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아닌 것은? 1번. 상시 양방향 서비스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31번. 디지털 방송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여 가상 채널 정보, 자막, 데이터 방송과 같은 기타 부가 서비스 정보, 그리고 EPG 정보 등 DTV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EPG가 들어가면 답은 PSIP. 32. 하나의 반송파를 두 가지 이상의 음성으로 변조 방송하고 그것을 수신 측에서 분리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방송 방식은 뭘까요? 음성 다중 방송이 되겠지. 33. 방송 시청 중 다른 언어를 선택하여 자막으로 볼 수 있는 방송은 문자 다중 방송. 34. 아날로그 TV의 문자 다중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금 뭐 아날로그 TV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네. 몇 번일 것 같아? 의미도 없는 문제지만 뭐 TV 화면을 통해 뉴스, 일기예보, 문화 등 각종 정보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볼 수 없는 방송이다. 그럼 문자 다중이 아니지, 그지? 정답은 2번이다. 35. 다음 중 방송 미디어가 다른 하나는?
종합유선, 중계유선, IP,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전부 다 유선인데 하나는 무선이네. 정답은 4번. 36, 국내 지상파 DMB 사용 주파수 대역은 채널 12번인가요? 8번은 비지상파, 12번은 지상파. KBS, MBC, SBS는 12번에서 방송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지. 4번이 되겠다. 되겠어? 그래서 174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174, 180, 180, 186, 186, 192, 192, 198, 198, 204. 204, 210, 210, 216. 여기가 7, 8, 9, 10, 11, 12, 13. 채널 번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준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국내 지상파는 여기서 놀고, 비지상파는 여기서 논다. 이렇게 얘기했나? 정답은 4번이고요. 37번. DMB에서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장비는 무엇이냐? 갭을 필러해 준다. 음영을 채워준다. 정답은 3번. 38번. 지상파 DMB의 경우 다수계의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및 TPEG 등이 포함된 데이터 서비스 채널들이 다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다중화 구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MSC, 응? MSC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응?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39. 다음 중 유럽 디지털 지상파 TV 방식인 DVB-T 이동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변조 모드는, 자, 뭘까요? EK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반송파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반송파 개수. 그래서 이제 8K. 자, 40번. 다음 중 케이블 텔레비전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4번이 답이겠지? 시청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채널이 가능하다. 시청자야. 41번, 다음 중 유선 방송의 국내 전송 설비에서 시청 가입자의 TV 수상기 입력 단자가 305음인 경우, 동축 케이블의 75음 불평형 신호를 305음 평행신호로 변환하는 데 이용되는 기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매칭시켜주는 거니까 정확히 정답은 3번. 42. 국내 무궁화 유성 방송에서 사용되는 SDTV의 변조 방식은 뭡니까? 유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QPSK를 쓰고 있어. 정답은 1번. 43. 텔레비전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영상 및 다양한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뭐라 그러냐? 답은 IPTV. 44. 유선 브로드밴드를 통해 가입자에게 비디오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총칭하며 PP, CP에게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망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송해주는 뉴미디어 서비스는 IPTV. 45. 국내 IPTV에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압축 표준 기술은, 답은 4번. H.264. 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내용물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수록 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 그러냐? 스트리밍이라 그러지. 다운로드가 아니야. 스트리밍은, 이렇게 다운받으면서, 계속,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밍은, 복제가 안 돼요. 다운로드는 복제가 되지.
47번 디지털 TV, 입체 TV 방송을 거쳐 미래에 서비스될 차세대 방송으로 다차원 미디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방송 서비스. 몰입감 그러면은 실감 방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48. 다음 중 UHD 방송과 거리가 먼 것은 해상도가 1920, 1980은 HD, 풀 HD야, 풀 HD. 정답은 3번. 49. 다음 중 3D TV의 원리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시간 시청에 따른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 안경 쓰고 봐야 되니까. 2번, 스테레오스코픽은 양안 시차를 이용하여 자영상과 우영상을 내가 합성하여 입체감을 주는 원리다. 그렇지? 2D에다가 요 뎁스, 요거를 플러스하면 얘가 3D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D 요거에다가 입체를 주기 위한 거는 뎁스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양안 시차라 그러지. 양안 시차. 스테레오스코픽 두 개. 자, 3번은 3D TV를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안경 방식에서 무광면 방식으로 수형 인치에서 대형 인치로 진화한다. 맞죠? 무안경의 대표적인 게 홀로그래피 방식이라는 거죠. 맞고. 4번 평광 안경 방식과 혀타 안경 방식 모두 공간 분할 방식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평광 안경 방식은 공간 분할 방식이지만 혀타 안경 방식은 시간 분할 방식. 시간적으로 탁탁탁탁 한쪽 열고 닫고 하는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고. 50번. 다음 중 홀로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물리적인 법칙에 근거한 어지러움이 없는 시청 환경의 3D 표현 장치다. 맞죠. 어지러움이 있는 게 안경 쓰고 보는 거고 이건 안경 안 쓰고 보는 거니까. 2번 시점에 제한 없이 실제로 사람이 보고 느끼는 영상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3D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그러죠. 4번 기존 영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죠. 전반사 기술을 이용하여 좌우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을 투영하는 거다. 서로 다른 영상을 투영하는 거는 기존 3D TV가 그런 거고 얘는 그렇지 않지. 정답은 4번이 간단하게 되는 거다.